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의 실무 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 1번 이벤트 마크 만들기를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책에 있는 결과물 또는 CD에 있는 결과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일을 불러와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챕터 4 안에 있는 우체통.jpg를 열기를 눌러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눌러서 먼저 커다란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의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모양 레이어에서 결과물과 똑같은 걸 찾아보자면 바로 실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실이라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시고 스타일은 먼저 논으로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컬러 설정을 하시고요. F6, FF68로 설정을 하여 연노란색으로 확인이 되면 그림과 같이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커다랗게 Shift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커다란 원을 그려줍니다. 우체통을 약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크기를 다시 조절하시려면 컨트롤 T로 좌측 부분까지 좀 늘려줄게요. 자, 이와 같이 배치하고 배치를 완료하였다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양을 그려주었고요.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의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한 후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5픽셀로 두껍게 설정하고 컬러를 선택하여 컬러에서는 주어진 컬러 FFC000으로 녹색을 설정하여 줄 수 있겠습니다. OK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편집지 이미지가 있죠. 파일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리면 편지.jpg를 볼 수 있는데요. 열기를 눌러봅니다. 자, 이 편지지와 봉투까지 같이 선택을 해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은 셀렉트 메뉴에서 가능하죠? 여기서 All, Ctrl A를 누르셔도 됩니다. 전체 선택하신 후 복사, Ctrl C를 눌러 복사하시고요. 다음 우체통으로 다시 들어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위치 조절을 하실 때는 모양의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요. 조절하여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크게 해서 배치하고 더블 클릭하여 완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 및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가 우리가 만든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필요하죠.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 1과 쉐이프 1이 있는데 그 사이를 Alt를 놓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우리가 레이어 1에 있는 이 사진 경계선을 칼로 잘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호하게 경계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마스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레이어 1을 활성화한 상태로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단추를 클릭하여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를 이용할 텐데요. 여기서 전경색은 흰색,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상단 옵션에서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를 설정하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가 완성됩니다. 상단 옵션바 부분에서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100% 오퍼시티 값을 확인하신 후 여기 경계 부분의 아래에서 위로 짧게 드래그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번 드래그 하여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찾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짧게 드래그를 하면 경계선 부분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 바에서 자, 모양을 리본 모양으로 찾아줍니다. 리본 모양. 자, 보호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고 다음으로 컬러. 자, 컬러 부분을 선택하여서 컬러 피커가 나타나면 자, 영문 2, 그 다음에 숫자 24242를 눌러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쪽에다가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리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주시고 상단 옵션에서 색상을 변경해보죠. 자, 영문 2, 숫자 24242를 눌러서 OK를 눌러주면 핑크색 리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 하단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Layer Style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눌러서 자, 사이즈는 2픽셀로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F6개로 설정하신 후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왼쪽에 있는 드롭 섀도우도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리본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왜곡하고 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호리젠털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을 바탕채로 찾아봅시다. 한글의 글꼴은 위쪽에 위치하여 있죠. 자, 바탕채는 시스템 체임으로 모든 컴퓨터에 다 있는 폰트가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40포인트로 설정해 주신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색상 컬러 부분. 컬러 부분에서는 478A00.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해 주죠. 감사의 편지라고 입력하시고 레이어 2 문자 레이어를 클릭 하여서 전체 글자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 주시고요. 이동 도구로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 글자의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리본의 크기가 너무 크면 다시 쉐이프 2를 선택해서 컨트롤 T를 눌러 글자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리본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완성하시고요. 다시 글자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하단에 Add Layer Style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 선 클릭하시고 사이즈는 3픽셀 그대로 두시고 컬러만 변경합니다. 컬러는 F6개 흰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글자 입력을 위해서 Horizontal Type Tool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글자를 먼저 적어보도록 하죠. 화면에다가 감사의 편지 요 모양 아래쪽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가족의 달 이벤트라고 적으시고요.
가족의 달 이벤트, 그 다음에 레이어 2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옵션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궁서체를 사용해 보죠.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궁서. 그 다음에 글꼴 사이즈는 16포인트로 설정. 다음으로 컬러입니다. 컬러를 선택하여 컬러 코드 부분에서는 F6, FF68로 설정해 줍니다. 자, 다시 F6, FF68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치를 결과물처럼 변경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이 변경한 후 결과물처럼 컨트롤 T를 눌러서 대각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시키고 조금 붙여서 더블 클릭하여 완성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호리젠탈 타입 툴의 옵션 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호리젠탈 타입 툴의 옵션 바에 있는 우측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를 왜곡시키는 Create Warped Text라는 단추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에서 None을 클릭하면 여러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스타일을 가장 위에 있는 아크, 호 모양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채꼴 모양이죠. 그리고 밴드, 구부리기 값을 플러스로 하면은 아래 미리 보기처럼 반대 방향으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으로 입력해 보시면 자, 미리 보기를 하단에 있는 캔버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40으로 입력하신 후 OK. 그리고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모양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건데요. 이 글자 부분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에는 아우터 글로우,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OK를 눌러 닫아주시면 그림과 같은 완성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것을 모두 닫고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따라 해보도록 하죠. 이벤트 페이지 제작 따라하기 문제 첫 번째,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조건, 그리고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출력 형태는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CD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책에 나타난 결과물처럼 방 안에 시계, 그리고 퍼즐, 꽃 등이 배치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을 새로 만들죠. 파일 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위드가 600, 헤이시 400, 3-4번의 규격은 같습니다. 문제 3-4번의 규격은 600, 400에 70이 RGB 화이트입니다. 자, 이 상태로 선택하여서 우리가 새 안내선을 눌러서 또 꺼내어 줄 수 있죠. 뷰 메뉴에서 뉴 가이드를 통해서 버티컬 100. 자, 이와 같이 자동으로 100픽셀 위치에 세로 방향 가이드가 생성됩니다. 뷰 메뉴에서 또다시 뉴 가이드를 실행하여 이번엔 200픽셀,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300픽셀, 이와 같이 생성하실 수도 있고 좌측에 있는 눈금자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수동으로 400픽셀과 및 500픽셀에 이와 같이 가이드를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 방향도 마찬가지로 100픽셀 단위로 눈금자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 작업이고요. 다음으로 저장을 해야죠.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습 폴더 안에다가 자, 수험번호
다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다시 문제번호 4번 이라고 입력하신 후 저장하여 주시면 초기 작업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 합성 및 필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이미지들을 불러오죠. 파일 오픈을 통해서 예제 이미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4번 폴더 안에 있는 2급 다시 9부터 13까지를 선택하면 5개의 이미지가 되죠. 모두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 불러와 줍니다. 4번 문제는 가장 문자 양도 많고 합성해야 할 이미지 양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의 문제를 빠르게 처리를 하고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뒷부분에 할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4번 문제는 배점이 가장 높은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파일을 열고 2급-9.jpg를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될 이미지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넣어주죠. 자, 선택해서 이 이미지를 먼저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터를 적용해서 가져갈 겁니다. 필터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블러, 흐림 효과입니다. 이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여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레이더스는 4.5로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뿌연 효과가 적용되죠. 이때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여 컨트롤 C를 눌러 복제한 후 이미지를 작업 파일로 가져가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자,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계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2급-10.jpg를 눌러주시면 시계 이미지가 동그랗죠. 자, 이것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 도구는 바로 둥근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일립티컬 마키 툴입니다. 이것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원의 선택 영역을 만들 때는 중앙에서부터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자, 원형을 이와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Ctrl-C를 눌러 복제하고 Ctrl-V로 시계를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위치는 이동도구로 이동하여서 좌측에 위치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 외부 광선을 선택하고 또한 이어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 효과를 적용한 후 OK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2급-11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꽃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꽃을 복사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꽃 모양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잡한 형태지만 유사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를 30으로 기본 값입니다. 맞춰주신 상태에서 살살 드래그를 해주세요. 꽃을 따라서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꽃만 정확히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컨트롤 C를 눌러 카피하시고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 하시면 꽃이 붙여넣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꽃의 위치를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좌우 뒤집기를 한 결과물을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플립 호리젠털을 클릭하면 좌우 뒤집기 메뉴가 실행되고 결과물과 비슷한 형태를 얻을 수 있죠. 살짝 축소하기 위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꽃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적절히 비슷해졌다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으로 2급-13을 살펴보겠습니다. 2급-13에는 연필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때그때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복합적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먼저 퀵 셀렉션 툴을 통해서 아까 꽃을 선택했던 것처럼 유사 색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유사 색상이기 때문에 배경 부분만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배경 부분만을 드래그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됐죠? 컨트롤 Z를 누르고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자, 대충 모양이 선택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빼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제외, Subtract from Selection 옵션을 클릭한 후 자, 이와 같이 빼야 될 부분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선택 영역에 보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배경 부분이. 다음으로 선택 영역 반전을 합니다.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여기에서 Select Inverse를 클릭하면은 연필통 모양만 선택이 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한 후 여기서도 Ctrl T를 눌러서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자, 왼쪽에 조금 붙여야죠. 왼쪽에 위치하도록 시계 밑쪽에 위치하도록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더블클릭. 자,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문제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합성 이미지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보통 레이어 이미지를 다 합성하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폰트도 그렇고요. 도형도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하여 주시고 바로 기본값으로 그냥 OK를 누릅니다. 입체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값인 오퍼시티 옵션을 변경하겠습니다. 오퍼시티 값 100%인데 여기에서 60%로 변경한 후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필통이 약간 반투명한 상태가 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중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 옵션에서는 바로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을 변경해 주죠. 여기에서는 어떤 모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크라운 왕관 모양입니다. 자, 왕관 모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은 중간쯤에 있는데요. 왕관에 번호가 1, 2, 3, 4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 네 번째, 앞에서 네 번째 왕관 크라운 4를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은 시계 우측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계 우측에 자그맣게 이와 같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그려주시고 컬러 상단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서 나타나는 컬러 부분에서 우리가 색상을 FF9999로 입력하여 핑크색 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이어서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a Layer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여 사이즈는 2픽셀로 컬러는 우리가 CCF4개로 설정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하여 입체 효과를 줍니다. 자, 되었다면 OK를 누르시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모양을 퍼즐 모양으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들어있는 퍼즐과 같은 모양은 바로 퍼즐 4가 되겠습니다. 퍼즐 4를 찾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드래그를 먼저 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연필통 옆부분에다가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신 후 상단 옵션에서 스타일 없음, 그 다음에 컬러는 이미 색상이므로 변경하실 필요 없고요. 화면에 결과 화면에 보니까 약간 회전이 되어 있어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 시켜서 결과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배치하여 비슷하게 결과물과 맞춰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되었다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클릭한 후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우측 옵션에서 사이즈는 3픽셀로 그대로 두시고 컬러만 바꿔줍니다. 컬러는 FFCCFF로 설정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요. 이 안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볼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볼 겁니다. 들어갈 이미지는 바로 2급-12.jpg 보시면은 꽃 이미지가 있죠? 전체 선택해줍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이와 같이 꽃이 그 퍼즐 모양을 덮도록 일단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꽃 이미지가 퍼즐 이미지와 약간 크기가 비슷해지도록 조금 더 조절해 주신 후 더블 클릭 해줍니다. 살짝 회전도 해줄까요? 컨트롤 T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퍼즐의 각도에 맞춰서 회전 적용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이 상태로 필터 적용을 해봅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로스 해치라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물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필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미리 보기에서 보실 수 있고 기본 옵션에서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방금 가져온 레이어 5와 쉐이프 2가 연달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쉐이프 2는 퍼즐이죠. 두 개 레이어 사이를 Alt를 눌러 클릭 가면 이와 같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호리즌털 타입 툴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글꼴은 한글 폰트 중에 도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36포인트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주시고 폰트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9900cc로 입력하시고요. 왕관 옆쪽에다가 글자를 입력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정렬은 좌측 정렬로 기본값으로 변경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왕관 옆쪽에다가 내, 자, 한글로 내 인생의,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내 인생의 엔터 치면 주바꿈이 되죠? 주인공은, 자, 이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왕관 모양인 레이어 쉐이프 1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동 도구로 두 번째 가이드 선 네, 첫 번째 줄에 맞게 맞춰주시고 글자도 맞춰주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로 끌어서 이와 같이 글자 위치를 가이드에 맞춰서 결과물처럼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고 스트로크 선 효과를 눌러주시고 사이즈는 그대로 3픽셀로 두시고 컬러 부분에서 색상을 CC, FF, FF로 CC, F 4개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드롭 섀도우까지 클릭하여 적용하여 주시면 테두리와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OK를 눌러주시고 또 다른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호리즌털 타입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꽃 위에다가 한번 글자를 써보죠. 써보고 그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옵션을 호리즌털 타입 툴에다가 자, 여기다가 무엇을 입력하느냐면 결과물처럼 영문으로 set my goal 이라고 입력하시고 레이어 6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옵션 바에서 옵션을 문제에 맞춰서 바꿉니다. 폰트는 영문 아리아체죠. 다음으로 크기 부분에서는 24 포인트입니다. 레귤러 폰트이고요. 컬러를 클릭하여 컬러 부분에서는 F4개에 6-2개 노란색 컬러를 설정하여 OK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조금 더 조절하여 우측으로 당겨보죠. 자, 되셨다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2픽셀로 컬러는 660099 보라색이죠? 설정하신 후 또 한 가지 왼쪽에서 아우터 글로 외부 광선을 선택해서 사이즈 옵션 5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픽셀로 변경하여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둥글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글자 왜곡을 하겠습니다. 호리즌털 타입 툴을 선택하여 상단에 나타나는 옵션 바에서 Create Warped Text를 클릭하면 되죠. Warped Text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스타일을 설정하시고요. 스타일은 가장 위에 있는 아크, 부채꼴 형태로 만드시고 구부리기가 50이 기본입니다. 네, 기본 50으로 그대로 설정한 채 OK를 해주시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이동도구 Move Tool을 선택하여서 위치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맞춰주셨다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위치나 레이아웃, 특별히 크게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바로 가이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눌러 모든 가이드를 삭제하시고요. 이제 JPG로 저장하죠. 파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서 여기에서 JPG 포맷으로 바꿔주시고 저장하여 포맷 퀄리티는 8로 설정하고 OK를 눌러 감독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JPG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여 60에 40으로 맞추시고 OK. 자, 10분의 1 사이즈가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PSD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눌러 PSD로 저장해 주시고 해당 PSD 파일을 역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두 개 파일 모두가 제출된 것입니다. 자, 파일명에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꼭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레이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했던 스타일이나 옵션 값들이 모두 맞는지 레이어 정보 안에 모두 들어있고 그 부분이 채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문제 유형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의 모든 문제풀이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파트 4로 넘어가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